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맨프로토에서 출시한 신제품 비디오 헤드입니다. 총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좌측에 있는 모델은 나이트로 N8이라는 모델이고요. 우측에 있는 모델은 나이트로 N10이라는 모델입니다. 기존에 맨프로토에서는 비디오 헤드들이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. 이 나이트로 헤드라고 하면 그 기존의 카운터 밸런싱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전에는 이제 0에서 4단계까지 4스텝에 대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0에서 100까지의 디머 같은 단계별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.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완벽한 그 카운터 밸런싱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은 이 질소 가스가 들어있어서 카운터 밸런싱을 잡기에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. 보시면 기존에 있던 500헤드와 마찬가지로 퀵 터치 방식의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현존하는 이 8kg나 12kg급의 헤드 중에서 가장 컴팩트하고 뭐 이제 무게가 가벼운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페이로드가 0에서 8kg, 이제 우측에 있는 모델은 4kg에서 12kg까지 페이로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좌측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소니의 캠코더라든지 캐논의 캠코더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고요. 우측에 있는 모델은 레드 카메라 아니면 이제 아리 카메라 같은 뭐 장비들도 적용할 수 있게끔 페이로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